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직접 만든 치즈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만들어 보니까 보통 일이더라고요. 우선 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다진 고기를 사시면 정말 편하고 저는 고기의 식감을 더 잘 느껴보려고 덩어리 고기를 사봤습니다.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8:2가 되어야 맛있다고 해서 지방이 좀 보이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려서 꾹 눌러주고 앞뒤로 구우면 되는데 저는 고기가 커서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치즈를 올려서 잘 부쳐졌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준 빵에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서 아이들에게 시식 요청을 했는데 이건 뒤에서 쿠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을 거는 치폴레어 마요네즈를 1:3의 비율로 섞어서 빵에 바르고 고다치즈, 체다치즈, 에멘탈 치즈를 올리고 패티를 올려서 완성시켰습니다.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콜라 먼저. 아유,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졌더라고요. 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인 체다 치즈 버거. 근데 좀 빵이 바삭한 그런 버거예요. 고기가 그대로 살아있네. 야, 이제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맛있는데? 아, 이게 보니까 잘게 다지면 잘게 다질수록 적당히 뭉쳐서 얘랑 흩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가 덩어리 덩어리로 있어가지고 막 뒤집다 보면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 치즈를 올려서 얘네를 다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먹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고기가 따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좀 고급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 고기가 좀 덩어리 덩어리 씹히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에멘탈 치즈. 와, 이게 치즈가 달라지니까 또 다른 버거네. 저 옛날에 그 버거킹 콰트로 치즈 와퍼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치즈를 여러 개를 넣는 이유가 있구나. 아, 근데 이거 햄버거 빵이 좀 밀도가 높은 느낌? 어떻게 보면 되게 포만감이 좋을 수도 있는데 좀 목이 맥히네요. 근데 내가 만든 이 패티랑 함박스테이크랑 뭐가 다르지? 이거 패티만 뺏어 먹으면 이거 함박스테이크 아닌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망의 와우 패티 두 개짜리 체다 에멘탈. 집에서 부릴 수 있는 사치. 사실 햄버거가 약간 저렴한 건 엄청 저렴하고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꼬챙이 꽂아서 주는 버거 있잖아. 저는 얘가 버거인지 모르겠어. 뭐 들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결국은 뭐 이렇게 잘라서 빵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또 가격은 막 15,000원, 막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는 버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깔아놓은 요 치폴레 소스 있잖아요. 이것도 살기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할라피뇨 요 사이에 끼워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를 많이 먹네요.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감자튀김 안 하길 진짜 잘했다. 했으면 큰일 할 뻔했어. 그럼 햄버거를 맛있게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배가 딱 배부르다. 아, 기분 좋겠다 이런 느낌인데 감자튀김까지 먹었으면 이 햄버거의 그 마지막 입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요거 고기 다지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혹시 고기 다질 때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만족입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나도 먹어볼래. 그래? 어때요? 괜찮아요? 응. 어때, 햄버거 맛 같아? 응. 햄버거 너무 맛있어. 영원히 또 먹고 싶으면 와. 언니 얼른 와. 응. 자리랑 이제 마지막. 이따 아빠 저녁에 또 해줄게 그러면, 알았지? 응.